아, 지금 운동하시는 거죠? 아, 어떡해. 근데 아무래도 살이 조금 보이시는 것 같은 모습인데. 여자들이 생리 끝난 이후에는 살이 점점 찌면 그 이후로는 빠지질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96kg 그 정도 나가요. 96kg요? 뱃살이 진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여성의 경우에 이 85cm일 때 이걸 복부 비만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심한 상태죠. 예. 지금 약도 뭐 여러 종류를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정도 약을 매일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 여러 곳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먹어도 먹어도 자꾸 물이 마시고 싶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뿐이 아니고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천식까지 아주 그냥 합병증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아, 저렇게 많은 병을 앓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아,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어쩌다 이렇게 건강이 망가지게 되셨을까요? 그러게요. 습관을 제가 좀 보도록 할 텐데 창문에 지금 암막 검은 천을 가려놓으셨던 건가요? 밤에는 잠을 잘 안 와서 가로등 불빛도 안 들어오게끔 최대한 어둡게 해놓고 있어요. 암막 커튼에 또 수면 안대까지도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 밤 11시 보통 다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죠. 근데 세상에 잠 못 자는 고통만큼 큰 거 없어요. 맞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 결국 일어나시는구나. 아, 잠이 안 오네.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저. 그러니까요. 아,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유, 10년 동안. 잠을 좀 깊게 자야 병도 좀 좋아지고 하는데 예, 몸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잠을 깊게 못 자고 하니까. 아이고. 에? 잠이 안 오신다고 저걸 드신다고요? 불면증이 심해서 새벽에 자꾸 깨요. 깨면 허기가 지고 그래서 건강한 음식으로다가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걸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시간에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건강해지지 맞아요. 않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유, 다시 잠 좀 자보자. 아유. 11시에 누우셨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고 말았어요. 저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저러시면 정말 고통스럽겠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몸이 찌뿌둥하죠. 당연히 찌뿌둥하죠. 네, 이렇게 선잠을 자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막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뭐 온몸이 다 그냥 아프고 찌뿌둥해요 아주.
지금도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데 또 다른 병이 더 생길까 봐 그게 늘 걱정이에요. 푹 자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 답답하네요. 정말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심각한 비만과 함께 전신 건강이 모두 무너진 모습인데 예.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답답하고 진짜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네 저도요. 예.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았더라고요. 네. 저도 한 마흔 되면서부터 잠을 잘 못 자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제가 한 20년 정도 약을 먹었었고요. 생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푹 자지도 않고 3, 4시간을 잔다고 해서 그걸 내리 이제 쭉 자는 게 아니라 계속 깨는 거잖아요. 계속 깨니까 일어나면 두통이 와 있고 예 피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예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뭐 부석부석한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잠이 부족해지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몸의 겉과 속이 빠르게 늙는 것은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중장년층의 수면 부족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또 노화를 앞당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과 중에 쌓인 감정을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증 발병 위험이 3.74배나 커질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발병 위험은 최대 32%, 또 뇌졸중의 발병 위험은 12%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미노 톡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건강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박쥐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고 우리의 몸, 겉과 속도 젊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불면증이 오래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박쥐세포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완전 노화세포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독성산소인 활성산소를 내뿜게 됩니다. 네, 이 독성산소의 경우에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키고요. 고혈압, 심근경색, 심지어는 치매도 유발하게 됩니다. 치매까지. 네, 바로 이럴 때 이러한 독성 산소를 잘 제거하고 박쥐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꾸려면 항산화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 항산화 요소가 독성 산소를 억제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항산화 요소의 체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